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1등급 한우 먹방이에요. 오늘 갑자기 왜 1등급을 먹냐면요, 제가 야 보시면은 아프리카 TV 랭킹 이렇게 보이시죠? 예, 제가 전체에서 1등을 했어요. 물론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랭킹 1등을 하게 됐는데, 보시면은 전체 랭킹을 보시면은 보이죠? 전체 랭킹에서 예, 방송한 2년 10개월 했는데 네 이제 1등 하네요. 이제 정상 한번 찍었으니까 내려갑시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님들 산악인들도 정상 갔다가 내려와요. 히말라야 정 꼭대기 갔다가 다 내려와요. 거기서 살지 않아요. 예, 여기 있는 거는 등심이랑 체크살 그리고 살치살이에요. 안 돼. 살기 싫어요. 부담돼요. 그냥 100등 안에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은 세팅을 조금 이쁘게 했죠? 보시면 여기 한우, 등심, 살치, 체크시고요. 여기 버섯들, 마늘, 팽이버섯, 얘는 비싼 황금팽이가 있고요. 얘는 이렇게 있어요, 버섯들. 고깃집에서 나오는 것 같죠? 이거 세팅하려고 맛집 블로그를 보면서 연구했어요. 자, 일단 팬을 한번 싹 달래놓고요. 아유, 너무 웅웅거린다. 마이크를 위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아야. 냉장고님, 그리고 행복님, 또 감사합니다. 일단 먹는 순서는 등심 먼저 먹을게요. 또 한 개 감사합니다. 우와, 벤츠다니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팬케이크는 일단 예정일은 7월 1일이었는데 7월 3일로 미뤄졌어요. 그 냉장고 받으니 본방에서 111개. 야, 오늘 1등 했다고 한 개를 3개씩이나. 고맙습니다. 행복님도 여러 개 고맙습니다. 일단 등심. 근데 TV에서 보는 한우 등심은 되게 두꺼운데 여긴 좀 얇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마늘도 올리고. 버섯들은 사이드로 깔아주고요. 유타리. 행복님도 감사합니다. 야, 슈밍만두님 150개를, 그리고 많은 분들께, 아이고야. 한 개로 정말, 슈밍님 150개를 두 번씩이나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1등 했다고 한 개씩 요렇게 많이 감사합니다. 야, 오랜만에. 아, 150개를 또 감사합니다. 뜨거. 이게 고기가 등심은 얇은데 살치랑 그런 건 되게 두꺼워요. 등심은 일단 입가심으로 먹어요. 입가심. 입가심으로 등심 좀 먹고. 잘 먹겠습니다. 여기는 소금장 이렇게 있고요. 여기다가는 똑같이 소금장이 있는데 여기다가는 이렇게 참 들기름을 부어갖고. 네, 아 그리고 얘 꼬다리 빼야 되죠. 그래야지 물이 고이니까. 이거 찢어졌다. 아이고야, 젠장.
아무튼 님들 등짐 님들 이거 투뿌린이 뭐냐 하는데 플러스도 한 개예요. 플러스도 1. 한 개밖에 없어요. 일단 소금이랑 후추 살짝 찍어서 내가 조금 많이 익은 것 같잖아요. 전혀 안 그러고 육즙이 진짜 오 장난 아니게 나와요. 와 육즙 이렇게 나오는 고기 되게 오랜만이다. 보물님 한 개 고마워요. 자 원래 이렇게 얘네들은 가운데서 기름을 먹으면서 해야 돼요. 와 진짜 보기에는 아유 그냥 좀 그래 보이는데 진짜 부드러워요. 아 50개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좋은 고기는 푹 익혀도 육즙 오 얘 역시 좋은 거야. 이렇게 들기름 싹 찍어서 야 진짜 이게 씹으면은 솜사탕처럼 막 녹아요. 아 예 그리고 얘는 아 뜨거 씨. 얘는 파채 깻잎, 상추, 상추, 오이. 건강한 인간님 한 개 감사합니다. 맞아, 마치 스크램블 에그처럼 입에서 막 싹 녹아요. 그만큼 부드러워요. 엄꼰지님 한 개 고맙습니다. 중계방에서 어 막 뚝뚝 떨어지네 뭐가 아이고 오. 언제나 니편님 한 개 고맙습니다. 닉네임만으로도 괜히 힘이 되네요. 고마워요. 근데 아 또 이제 랭킹 떨어지면 님들이 놀릴 것 같아요. 에? 오늘 랭킹 몇 등인데 신경 안 써요. 한번 이렇게 올라갔다 됐으면 된 거지. 자 일단 등심이 한 개 더 남아서 너무 좋아요. 아 불 일부러 껐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블루레어로 익혀 먹어볼까요? 블루레어는 레어보다 조금 더 약한 건데 궁블링이 10개 그리고 잠바톤이 11개 먹고 싶다님 한 개 감사합니다. 블루레어는 그 정말 겉에만 살짝 익힌 건데 저는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야 마라님이 아유 죄송합니다. 미라님이 이렇게 500개 팬클로 화끈하게 1주년 축하 500개로 확인하게 고맙습니다. 미란이 고맙습니다. 마라라고 여기서 먹지 마라 그건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잘 먹을게요. 이게 겉에는 익힌 고기 맛이 나는데 속에는 육회 있죠. 그러니까 겉에만 살짝 익히니까 류진아님도 100개의 별풍선 고맙습니다. 유진아님 100개로 1주년 아 1등 축하 감사합니다. 다른 뭐 게임하는 분들은 1등이 그냥 뻔한 일인데 처음이라 되게 설레요. 게임 BJ분들은 뭐 1등 하시면 아 뭐 이거는 원래 내 자리 아 뜨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1등 하니까 야 막 주변에서도 축하한다고 연락 오고 그냥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이게 좋은데? 막 이랬어요. 이게 찢어지니까 여기서 물이 나와요, 막. 이쁘다. 아, 이거는 파채인데, 여기다가는 초장을 넣으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뭐, 고춧가루랑 뭐, 요렇게 해서 해드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초장이 좋아요. 온유님 한 개 감사합니다. 자, 이거 소고기를 먹을 때는 쌈을 싸먹으면은 뭐 안 되느니 소금만 찍어 먹어야 막 잘 먹느니 그런데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드시고 싶으신 대로 손이 가는 대로 드세요. 아셨죠? 쌈 한번 싸먹고. 네, 그쵸. 개인의 취향에 따라 그냥 맛있게 드시면 돼요. 혜리님, 감사합니다. 님들 이거 보여요? 디테일한 거? 고깃집 가면 이렇게 밑에다 상추를 꼭 깔아주시더라고. 해보고 싶었어요. 상추 깔고. 파절이 넣고 쌈무 자, 버섯은 요 꼬들꼬들한 팽이버섯을 살짝만 들기름 찍어갖고 너무 뜨거워요. 이게 상추 안에 있던 고기를 딱 씹으니까 상추가 터지면서 고기가 막 입 안쪽을 아우 뜨거워. 야 돌프님 3개 감사합니다. 님들이 안에 보이죠? 물 찰랑찰랑 거리는 거예요. 물 욕봤사님 아유 욕보셔 욕봤네 이렇게 욕봤다고 하는게 수고했다고 하는건데 욕봤사님 2015년 이렇게 딱 반절이 지났거든요. 오늘이 6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아 철구형님 방 열혜분이시구나. 어서오세요. 덕분에 저도 이렇게 랭킹 1등을 찍었네요. 철구형님의 그 본모습을 보고 좋아해주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철구 형님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저는 뭐 조금만 감사합니다. 한잔 할 한 아... 이거는 먹으면 안주가 따로 필요 없어요. 아 자 이렇게 술 아, 술은 아니지만 술과 안주 느낌까지 이어져 있는 요 버섯 고맙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거는 김치는 소고기 먹을 때 김치 먹으면 욕 먹던데 아니 왜? 이렇게 맛있는 김치를
네, 2015개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하나비님도 111개 고맙습니다. 아, 이게 탑비 기분이구나. 랭킹 1등이 이런 기분이었어요.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겠지? 아, 사람들이 이래서 산 정상에서 잘 안 내려오려고 그러구나. 이가였어. 아, 빠지면 안 되는데. 내 쌈을 이번에는 깻잎이랑 깻잎이 또 들어가면은 깻잎 향이 싹 퍼지면서 자 이렇게 마늘이 안 익은 것 같은데 이게 씹으면은 부드럽게 퍼지는 거 알죠? 살짝 씹히는 느낌이 나는데 되게 부드럽게. 야, 좋은 친구들. 마늘은 참 좋아요. 자, 다음은 얘는 살치살이고요. 체크살. 아, 대전 갈마동님 한 개, 아, 100개 팬클럽 가입 고맙습니다. 우리 갈마동에 사시는 분, 100개로 팬클럽 가입 확인하게. 예, 대전 BJ 벤츠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의 인구가 한 150만이 되는데, 대전의 분들만 팬클럽 가입을 해주셔도 150만 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꾸님은 또 랭킹 유지하라고 스티커 100개를 고맙습니다. 아, 안 돼, 안 돼. 일단 등심에 향이 묻어 있으니까 살짝 등심을 지워주고요. 체크대로 갈아타요. 이 소리 너무 좋지 않아요? 이 소리 아침에 모닝콜이었으면 좋겠어. 되게 기분 좋게 일어날 것 같아. 엄마 고기 굽나? 미라님이 열심히 하시고 고맙습니다. 아, 막상 일어났는데 고기였으면 열받음. 아, 와, 색깔 진짜 짱이다. 근데 이 색은 안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야, 고기가 이뻐. 이래서 여자친구를 못 사귀는 것 같아요, 제가. 고기가 더 이뻐. 야, 속에도 딱 좋게. 오, 이거 어떡해?
아. 아니, 근데 왜 채팅창에 지금 막 소고기는 다 익혀야 제맛, 뭐 그러신데, 본인 좋아하신 대로 드시면 돼요. 뭐, 라꾸라꾸니, 라꾸니 111개월 우리 침대 친구! 라꾸라꾸니 고맙습니다. 침대 친구 감사합니다. 자, 한 쌈을. 색깔 진짜 너무 이쁘지 않아요? 어이구야. 오늘은 캠도 지정신 차리나봐요. 좀 잘 잡는 것 같아. 이번엔 버섯 쌈을 한번 먹어볼게요. 소고기는 20만원은 안 넘어요. 이게 요 그 요런 얼음이에요. 동그란 얼음 크게 해갖고 이런 거 칵테일이나 술 같은 거 드실 때 이렇게 하나만 해서 하면 잘 안 녹는데요. 잘 녹던데.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안 녹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슈퍼 얼음인 줄 알았는데, 진짜 짱 얼음, 안 녹는 얼음인 줄 알았는데, 녹긴 조금 녹아요. 그리고 이런 음료를 마실 때, 얼음 소리. 더 시원해야, 더 시원하게 느껴지고. 이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이번에는 김치랑 하나만. 파바님 11개 고맙습니다. 혹시 빠바 알바생이에요? 팬닉 달아줬네요. 자, 일단 이 버섯을 다 뺄게요. 그래야지 요 밑에 상추들을 먼저 먹을 수 있으니까 아깝잖아요. 자, 마늘 보이죠? 이게 누리끼리 탄 누리끼리 잘 익은 거? 강남 건물주님 한 개의 팬클럽 고맙습니다. 뭐 지금 이 시간은 강남 건물주님 안... 조금 부럽다. 조금. 강남 건물주 좋은 거 아니에요. 왜요? 일단 왜지? 이해가 안 되는데. 자, 이번에는 깔끔하게 깻잎만 좋아하는 친구들 있죠? 깻잎파 깔끔하게. 눈이 왜 그러냐, 여기요? 글쎄. 응?
매일 하냐면요, 1등이요. 랭킹 1등 하면 이렇게. 모르겠다. 시계는, 저희 회장님 시크릿 누나가 선물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이번에는 이게 버섯인지 고기인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 알겠어요. 이번에는 채식주의자 친구들. 오케이, 오케이. 요리 채식주의자 친구들 위해서 쌈 하나 쌀게요. 고기 뺐어요. 버섯쌈. 네, 아까 누나가 1111개 쏘신 거 봤어요. 고마워요, 누나. 잘 먹을게요. 버섯은 꼬들꼬들한 게 너무 좋아요. 쌈의 묘미는 어떤 걸 넣느냐, 그리고 넣은 거에 따라서 어디를 씹느냐에 따라 또 맛이 다르죠. 여기를 씹으면 김치맛, 여기 씹으면 쌈무 맛, 그렇게 맛이 조금 조금씩 바뀌어요. 뽀쪼님 10개 팬클럽 고맙습니다. 에이, 큰일났다. 시계는 구찌요. 구찌. 새송이 버섯 자르지 말고 통으로 겉이 살짝 갈색빛이 돌 때까지 구운 다음에 잘라 먹으면 안에 수분이 차서 훨씬 맛있어요. 아, 그런 거는 캠핑장 가서 해 먹으면 진짜 좋겠다. 근데 저는 지금도 만족해요. 아우, 네, 감사합니다. WJ님 한 개 고마워요. 이번엔 고기를 아무것도 안 찍고 먹어볼게요. 앞니발로 살짝 씹었는데, 어머, 애가 훅 들어가요. 훅. 되게 두툼한데 훅 들어가요. 자, 이번에는 이쁘게 하나 딱 잘라갖고. 민자님 한 개 팬클럽 고맙습니다. 이쁘게 하나 잘랐죠. 이 정도 모양이면은. 아, 그리고 내일은 저 역삼동에 세븐일레븐 편의점 갑니다. 7월 1일 날 그 역삼동에 카페처럼 되어있는 세븐일레븐에 가는데, 가서 세븐일레븐 탈 거예요. 야외 방송으로 킬 거예요. 글쎄, 눈은 모르겠어요, 왜 이런지. 여기다가 멀리서 되게 잘 보인다. 얘가 굵은 소금이거든요. 되게 잘 보이죠? 저 지금 소금이랑만 먹고 있는 거. 구미님 서포터 고맙습니다.
야, 아마 10시부터 방송할 것 같아. 10시 정도? 야, 배고픈 요리사님이 나도 배고프다고 이렇게 101개로 미쳐 날뛰는 별풍선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기름 튄 거 아닐 거예요. 하나도 안 따가웠어요. 밤, 그리고 밤 10시요. 우리 채식주의자 친구들은 고기를 잘 못 드시니까 쌈무랑 이렇게 근데 이렇게 고기 양이 적어 보이는 게 되게 두꺼워요. 두꺼워도 양이 조금 없어 보이는데 없진 않아요, 양이. 요미님 한 게 고마워요. 마늘의 알싸한 맛. 예, 하와이 먹방 일단 계획은 이번 주 금요일로 미뤄졌어요. 왜냐하면 조금 더 큰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조금 더 큰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어갖고. 아, 님들 이렇게 오실 때 인사를 해달라고 하면 되지, 인사를 박아달라고 해요, 이렇게. 무섭게. 진짜 무서워, 아니, 무섭게 인사를 박아. 안녕하세요. 자. 쌈장은 여기 밖에. 아, 하나빈이 이번엔 222개까지 고맙습니다. 222개 별풍선을 오늘 176개 222개까지 고맙습니다. 이기찬 저분 얼마나 이렇게 좋아. 먼저 인사를 저렇게 과격하게 해주시고. 얄라리랄루님 100개 팬클럽 가입 중계방에서 감사합니다. 얄라리랄라숑 많이 들어본 말인데. 시라노님 사라노님 10개 감사합니다. 퀵뼈 보내드렸어요. 자, 근데 저 이제 인사는 그만 박을게요. 무서운 친구들이 아주 다 무서워. 청산별곡 맞아 맞아. 자, 일단 한번 데피고 흔들님 한 개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저는 진짜 감사한 게 제가 철구형님이랑 방송 한번 하면 이렇게 일명 철박이라고 하죠. 그 친구들이 와서 제 방송 되게 막 아, 벤츠 개스키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오셔서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야, 너 좀 잘 먹는다라고. 고맙습니다. 되게 싸움 잘하는 친구들이 뒤에 있는 기분이에요. 고마워요. 아니면 싸움을 못해도 이렇게 같이 무리가 많은 친구들이 뒤에서 막 나를 뭐 지켜주진 않지만 나쁘게는 안 보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영어님 20개 고마워요. 자, 살치살 하나. 오, 이뻐. 아, 두렵다기보다 그냥 하면은 바로 정리해야지 이 생각을 했는데 안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철구님만 가서 응원했으면 벤츠님이 이기
맛있게 보이니까 짠했음. 조금 죄송했어요, 저도 근데. 와, 살찌는 너무 이뻐. 5, 4, 4, 1! 아, 버섯 탄다고요? 괜찮아요. 타도 맛있어요. 타도 이렇게 바삭바삭해지니 맛있어요. 한번 딱 자르면 오렌지 먹는 줄 알았어요, 진짜. 진짜로 오렌지 있잖아요. 그런 과일 같은 거 딱 씹으면은, 집에 이렇게, 악! 기익님, 100개 팬클럽 가기 고맙습니다. 와, 진짜 소름 돋는다. 어우. 일단, 자, 그리고 어떤 분이 하나를 통째로 구워서 먹어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너무 큰 거는 제가 뜨거우니까 딱 그냥 거의 정사각형 같은 거 있죠? 얘를 하나 구워서 먹을게요. 탈치딸은 진짜 레전드 같아요. 매니저님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있죠? 여기 방에들 다 이렇게 블랙해주세요. 나를 욕해요, 그냥. 일단 등심은 얘는 조금 얇아서 그냥 일반 소고기 맛이었고요. 그리고 채끝 있죠? 채끝은 지방 기름기가 많이 없어서 조금 깔끔했어요. 근데 요 살치는 진짜 씹는 순간 오렌지를 한 베어 먹은 것처럼 성종님 한 개 고맙습니다. 형 나중에 안심 먹어봐요. 저번에 안심 먹어봤거든요. 진짜 와, 그렇게 맛있는 안심 처음 먹어봤어. 님들 얘 지금 먹으면 저는 맛을 못 느낄 거예요. 얘는 잠시만 식혀둘게요. 오, 되게 스테이크 같다. 벤츠님, 치마살도 가벼워. 그쵸, 치마 좋죠. 그냥 치마살. 좋지, 치마살. 얘는. 자, 이제 고기 별 없으니까, 한 켠에는 얘 묵은지 좀 구울게요. 소고기 먹을 때는 또 이렇게, 김치를 구워 드시는 분이 별로 없던데 그런 게 어딨어.
자, 한입 통째로 요 살치살 원하신 분들 계시죠? 와, 어이구. 그 짱구 불고기로도 있죠? 짱구 극장판 중에 불고기로도 보면 짱 불고기 이렇게 왜 그 짱구가 불고기 로드에서 미친 듯이 그거 불고기를 찾아다니는지 알겠어요. 야 구리님 오랜만에 오셔서 111개를 고맙습니다. 1등을 이렇게 축하한다고 111개 감사합니다. 에이 우리 저녁에 목살 먹은 친구 왜 그래요. 목살 따위라뇨. 목살도 얼마나 맛있는데 소고기가 좋네요. 힘내요. 목살은 필라펠 먹으면 되게 맛있잖아요. 상추 쌈은 접을 때 요 꺾이는 소리 요게 나야죠. 호주 소고기 쩔어요? 일단 하와이 영상을 일단 7월 3일 정도에 예정이고요. 1일이었는데 죄송해요. 그때 스케줄이 생겨갖고 조금 미뤄졌어요. 아, 3개밖에 안 남았네요. 4개. 자, 일단 안 예쁜 애들 먼저 먹을게요. 나중에 게장물도 어때요? 게장만 먹고 다니는 거예요? 좋지! 게장만 먹고 다녀도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맛집에서 그것도. 근데 벤츠님은 외모보단 인성이 좋아요. 뭐라도 하나가 좋으면 좋지 않을까요? 어차피 외모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졌어요. 아, 뭐, 물론, 이렇게 중간에 바뀔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외모는 바꾸기가 쉽지 않죠. 이거, 님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이게 아주, 이쪽이구나. 보시는 분들 우측 상단, PC분들 우측 하단에 이렇게 추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추천 한 번만요. 유튜브 친구들은 라이크,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아, 님들 이제 7월달이네요. 2015년이 벌써 절반이나 지나가고 이제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이 됐어요. 열심히 삽시다 우리. 아, 이거 김치 보이죠? 조금 바삭바삭하게 구워진 김치.
여기다가 들기름을 딱 찍어갖고 갑자기 기분 잡치나. 죄송합니다. 이제 하반기 시작이라니까 파이팅. 저 순간 발가락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갖고 이거 알죠? 그 진짜 맛있을 테니까 이렇게 되네. 막 표현은 잘 못하겠고 발가락 혼자 밑에서 이랬어요. 아, 야구장 가서도 발가락 많이 쓰겠다. 이번 주 일요일 날 저 아버지랑 야구장 가는데 가서 발가락 겁나 움직일 것 같아요. 저 지금 혼자 삼겹살 먹는데 비참해요, 진짜.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저는 2주 거의 일주일 동안 20시간도 못 잔 것 같아요. 하와이 갔다가 하루 방송하고 일본 가서도 한 2시간, 3시간씩 자고 갔다 와서도 또 바로 방송하고 막 해갖고 한 진짜 치킨 먹으면서 TV보다 자고 싶다. 그게 최고지. 우리 꽃게친구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이게 안 익었다고 막 하시는데 안 익은 게 아니에요. 겉에는 소의 맛, 그 구운 고기의 맛이 나는데 씹으면 육회고 고기가 좋아서 그런가 되게 부드러워요. 질긴 고기가 아니라 진짜 막 아침하늘님도 100개를 중계방에서 퀵뷰 바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아침하늘님, 그리고 구리님, 89 영원님 이어서 30개 감사합니다. 89개 2개 남았어요. 어떡해. 되게 좋은데 싫다. 더 나은님 오고 잘 먹네. 59개 고맙습니다. 아, 구리님 200개 충전하시고 남은 거 아우 고맙습니다. 개이득인데. 얘는 떡심인데 등심에 붙어있는 거. 얘는 진짜 안 좋은 거는 되게 질기거든요. 얘는 되게 부드럽게 끊어진다 해야 되나? 마치 조개 관자 있잖아요. 관자처럼. 더나니 또 오구 잘 먹네. 59개 고맙습니다. 마치 조개 관자처럼 이게 똑똑 끊어져요. 이어서 또 오구 잘 먹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철군철군님 한 개의 팬클럽 고마워요. 저 이 정도가 너무 좋아요. 야, 한 개 한 개 쏘시는데 미리 여러 개 감사합니다. 방송 흐름상 그렇게 쏘시면은 제가 계속 닉네임만 읽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여러 개 고맙습니다. 예, 지금 먹는 거 살치살. 여기 써있는 순서대로 먹었어요. 등심, 채끝, 살치. 픽뷰님 한 개 서포터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 오늘 정말 많이 감사합니다.
혜진님 중계방에서 111개 이렇게 중계방에서 많이 쏴주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벤츠님 방송에선 아 저한테 하신 말씀 아니죠? 아 이거 옆에 봐요. 옆 라인이 장난이 아니야. 전화님 이번엔 또 오구 잘 먹네. 59개 감사합니다. 아 100개 이 죄송해요. 아까 59개 막 쏘셔갖고 제가 지금 고기에 빠졌어요. 죄송합니다. 벤치한 술은 왜 안 마시니 운동해야 돼갖고요. 저도 먹고 싶죠. 그러니까 술을 막 아, 얼큰하게 먹긴 싫은데 살짝 알탈탈하게 먹고 싶은 그거 있죠. 그런 느낌은 맨날 있죠. 저도 사람인데 그리고 또 애들은 막 술 마시러 가고 재밌게 놀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못하고 그냥 카페 가서 애들이랑 얘기 많이 해요. 주교님 한 개 고맙습니다. 맛집 소고기가 진짜 누가 막 즙을 안에서 막 짜는 것 같아요. 입에 씹으면 막 즙이 쫙쫙 나와. 고기 불판은 이것도 한 10년 됐을걸요? 마지막은 그냥 먹어요. 아무것도 안 찍고 자르지도 말고 그럴까? 아무것도 안 찍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네 그냥 이상한 친구는 블랙 할게요. 그냥 와서 막 관심만 끌고 해서 채팅창이 이상해지거든요. 그쵸 진짜 마지막 한입이 중요해요. 람쥐둥이님 한 개 고마워요. 볶음밥을 하기에는 기름이 너무 없어요. 볶음밥 할 땐 진짜 돼지고기 삼겹살이 최고죠. 아니면은 기름 많은 부위들. 마지막 한 점을 경건하게 이렇게. 아, 파무침도 같이 구워요? 얘는 마지막 이간찜이나 한번 이걸로 하죠. 아, 매니저 채팅이요? 잠깐만요. 너무 길어서 뭐 읽지를 못하겠는데? 너무 길어서 뭐 먼저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벤치님 소혈 먹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소혈 우설이라 하잖아요. 그건 아직 먹어본 적이 없어요. 네, 소혈도 되게 맛있대요. 식었잖아라고 짜증내시는데 일부러 그래 일부러.
이게 육즙이 너무 많아서 입을 벌리기가 힘들 정도로 많아요. 딱 처음 씹으면은 막 육즙이 정말 많아요. 게이득! 내가 솔직히 아까 흘린 거 봤는데 일부러 안 주웠어요. 게이득 한번 오랜만에 하려고 줍지 않았습니다. 아, 이제 없어, 고기가. 창또비님 한 개 감사합니다. 자, 아 뜨거. 뭐지? 아이, 참기름 묻었네. 아 들기름. 깜짝 놀랐네. 아, 얼음물인가 봐요. 얼음물이 이렇게 하니까 여기 찌찌 쪽 젖은 거 보이죠? 야, 양파를 또 구우니까, 야, 또 이런 맛이 있네. 자, 아, 이런 거 어떻게 설계를 해요? 아니야, 그건. 제가 그렇게 방송 천재는 아니라서. 고기가 없으니까 요 굵은 소금도 맛있네요. 아 이거 여기 물냉 하나요? 라고 해서 물냉이 오면 좋겠지만 저희 집은 식당이 아니라 이모 저희 물냉이랑 비냉 꽃배기로 주시고요. 그 된장찌개 하나 얼마예요? 아, 네, 된장찌개 하나만 주세요. 아, 그리고, 그, 밥 한 공기는, 이렇게, 서비스 안 되죠. 아, 알겠어요. 밥 한 공기 그냥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누가 있어요? 아, 진짜 냉면 먹고 있다. 냉면은, 이런 고깃집에서 나오는 마지막 냉면은, 원샷거리. 이렇게, 딱 잡고, 면까지 이렇게 꿀꺽 꿀꺽. 어차피 면도 이만큼 나와갖고 아쉬운 마음을 요걸로 달래고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 아침하늘님 50개 또 중계방에서 감사합니다. 이번 50개를 중계방에서 오늘 정말 맛있게 이렇게 잘 먹었습니다. 야, 더나님 200개를 또 아 간지러. 아 나은님 20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침하늘님 50개 두 분 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1등 되게 해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잘 먹었습니다.